저는 6학년 김도경입니다. 오늘은 오른쪽 원의 넓이가 113.04제곱미터일 때 제곱센티미터일 때 반지름을 구하시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분율만큼 그림의 색칠을 하시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넓이가 이 원의 넓이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아니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입니다. 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하려면 0.04 제곱센티미터에서 113.04 나누기 3.14를 할 때 소수점을 두 칸 옮겨주고 그 다음에 나누면 여기에서 3 940 되고 빼주면 8 2 10 R 여기서 10 해주고 1 나오고 여기 4 하면 4 해주고 여기 314에서 6을 곱하면 64, 24, 8, 638 해가지고 6을 곱하면 1884가 나오기 때문에 답이 됩니다. 36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의 값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의 값이니까 36이 되려면 똑같은 수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똑같은 수가 6 곱하기 6이니까 66에 36이니까 한 반지름이 6cm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6cm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율만큼 그림에 색칠하시오. 이 문제는 62.5%이니까 100분율이니까 기준이 100이 되어야 되니까 100분의 62.5 5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100에 62.5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1000으로 만들어줘서 1000분의 625가 됩니다. 이거를 이게 8개로 돼야 되니까 분모가 8이 돼야 됩니다. 8을 하면 1000에다가 8을 나누면 125가 나오기 때문에 625에다가 125를 나누면 5가 됩니다. 그래서 8분의 5가 되니까 여기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만 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15%니까 100분율이 하면 기준이 100 그리고 15가 되고 되니까 20이 있으니까 이제 4, 4, 2, 8, 8, 16에다가 20이 있으니까 2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0 해주고 여기에서 5를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도 5를 나누면 3이 됩니다. 그래서 20분의 3이니까 이 20개 중에 3개를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